자, 이어서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임재균 수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자, 우선 제목 자체를 채권 시장의 스티프닝과 플래트닝, 지금 관련된 제목을 잡아주셨는데요. 우선은 의미부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채권 시장에서 스티프닝, 플래트닝,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뭐, 투자자분들이 채권에 관심이 많지만은 사실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스티프닝, 이제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한 발행사가 여러 개의 만기로 금리를 채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기마다 금리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데, 보통 저희가 언급을 할 때 단기 금리가 장기보다 금리가 낮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래 빌릴수록 금리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에 대한 요구 이자율을 높게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는 단기보다는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인데요. 스티프닝 됐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와 장기의 금리 차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플래트닝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와 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뭐 채권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진짜 채권만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뭐 그냥 채권만 종목을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플래트닝 포지션이라든가 스티프닝 포지션을 잡으면서 이렇게 조금 매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시장에서 나오는 장단기 금리차라는 걸로 저는 좀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경기를 판단할 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채권시장이 그렇군요. 자, 현재는 또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미국 채권시장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스티프닝과 플래트닝 재료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8월 달로 이제 조금 시계를 좀 돌려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축소가 돼 있었는데 8월 달부터 장단기 금리차가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축소가 되는 많이 됐었고, 왜 그랬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수급 이슈입니다. 8월 달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8월 초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미국채의 발행에 대해서 걱정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다음날 미국 재무부가 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장기와 단기 금리 역전폭이 줄어들고 한국 같은 경우는 장기와 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보였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보통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뭐 지금 당장 경기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미래의 경기가 안 좋고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장기물 금리가 내려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경향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8월 달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경기에 대한 감소했던 측면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적으로만 바라봤을 때도 경기가 꺾여 내려가야지 장기 금리가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될 텐데 경기에 대한 자신감, 경기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9월 달부터는 저희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 재정정책 쪽으로 가서 보면은 재정정책 관련된 이슈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8월 초에 시장에서의 그 수급 압력이 굉장히 높았지만은 엄연히 따지면은 사실 이 미국채의 발행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이제 시장에 알려진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거든요. 단지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넘은 상황에서 이미 시장은 그런 그 미국채의 발행이 증가하는 것을 다 반영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9월 달에도 미국채의 발행 규모는 증가합니다. 8월 대비해서요. 근데 이걸 만기별로 쪼개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단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2년, 3년, 5년 이 정도까지가 있고 장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근데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미국채가 증가하는 거는 2년, 3년, 5년, 7년이 증가하고요. 10년, 20년, 30년 발행 규모는
8월보다 9월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는 짧은 쪽 채권은 9월에도 8월 대비해서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그에 반해서 9월에 장기물 쪽 금리는 발행 규모가 8월 대비 감소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저희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여기에서 더 벌어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통화정책 측면에서 좀 바라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연준이 한 번 더 인상을 할까? 이거입니다. 인상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물가압력이 다시 높아지면 연준이 추가로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저희는 연준이 7월 FOMC가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벌어지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가 앞당겨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빨리 단행이 되어야지 기준비랑 관련이 있는 당기물 금리가 쭉쭉쭉 하락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추가 인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금리 인하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빨라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는 2분기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한국은행도 저희는 이제 빨라야지 2분기 오히려 그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연준이라든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쉽게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보고 있어서 저희는 장단기 금리차는 더 여기서 더 벌어지고 벌어지기 쉽지 않다. 오히려 축소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 압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경기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은 거에 플러스 이 눈높이가 여기에서 자꾸자꾸 이렇게 높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저희는 미국 경기가 현재보다 눈높이가 높아지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8월 달 미국의 고용 지표 18만 7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17만 명을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거를 제외하면은 미국 고용 지표는 좋은 게 없었어요.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잘 보면은 그 전에 뭐 ADP라든가 구인 건수 같은 경우가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이런 8월 고용 지표나 눈높이가 좀 낮아진 측면들이 있었고요. 실업률 상승했고 경제 활동 참여자 그러니까는 이제 새로 일자리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경기가 더 둔화로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9월부터 미국의 이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학자금 대출을 상환을 보유를 해주고 있었어요. 너희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대출을 상환을 유예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소비해라고 이제 지원을 해줬던 거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 그러니까 빚을 없애주겠다라고까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미국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미국 대통령한테는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 학자금 대출이 9월부터 상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환은 10월부터 학자금 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의 90% 정도는 10월부터 상환이 재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존 국민들 입장에서 학자금 대출을 상환을 안 하던 상황에서 이제 상환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거의 3년 가까이 빚을 갚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물가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는 소득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소비를 줄여서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학자금 대출을 보유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는 50% 정도 가량은 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40% 정도는 추가 정도로 일을 하 지금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강한 이유 중에 한 개가 사실은 고용시장이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은 수급이 불균형인 거죠. 기업들은 사람을 찾고 싶은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는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1.5개 정도 가량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내가 일을 골라서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학자금 대출이 상환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용시장의 수급, 실업자들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고용시장 그리고 고용시장을 균형적으로 그리고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네. 작용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경기가 더 높아지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 압력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8월 여태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현재 금리 차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고 계시고 금리 인상도 없지만 인하도 아직 올 것까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밌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만큼 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채권 플로우 오늘은 KB증권의 임재균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